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2013년 우리 세일교회 종강 및 성탄축제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1부 예배의 첫 순서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서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곡으로요 예수 그 이름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특별히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의 이름이 이 시간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 능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우리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주님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좀 말씀하고 앉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앉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부리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베델 교회와 베델의 모든 세교회에 행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새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까지 지켜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며 세교회 축제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새일 처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곳 어디서나 기쁨이 슬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있었던 곳에 소망의 깃발을 올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새 목자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시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공동체별로 시작할 터인데 순서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에 삼바리가 있어요. There are three parts for the church to stand strong. 세 팟이 있는데 이 삼바리 있죠. 삼발. 그 중에 하나가 캐리그마 말씀이죠. 두 번째가 디아코니아 섬김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 삼바리가 잘 서 있으면 교회가 아주 밸런스 있고 건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and 코이노니아.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건데 뭐 캐리그마는 우리 주일 예배, 또 말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것이라 얘기할 수 있겠고 디아코니아는 우리가 섬기는 여러 섬김들 홈리스, 구제사역, 주차사역, 주방사역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 헌신과 봉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한 또 다른 발 하나가 바로 코이노니아인데 바로 이것이 뭐 친교 혹은 교제, 나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정확한 말이 없죠 솔직히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의 셀교회를 얘기합니다 한 가족이 되고 네 것 내 것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 그게 셀이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잘 돼야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잘 되는가를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심사는 여러분이 여 앞에서 나와서 프레젠테이션하고 퍼포먼스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것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안에서 하나됨을 즐기고 우리가 한 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행복하고 정말 너와 나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 이 식구 안에서 이 나누는 즐거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더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이 셀 종강 파티 그것도 우리 주님 오신 이 성탄 주일에 함께 나누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날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우리 셀 종강하며 지난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함께 나누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셨사온데 하나님 이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셀교회가 함께 모여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의 현장에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신 큰 기쁨으로 가슴 벅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한글 학교분들에게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 전체 이 행사에 영광스러운 심사를 맡으신 두 분의 커플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상하시죠? 이제는 우리가 두 분 하면 다 그분들입니다. 손희식 목사님 네 분과 김한희 목사님 네 분, 먼저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큰 박수로 예, 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 네, 대표로요. 대표로 심사위원 장이신 손희식 목사님 나오셔서 심사의 기준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제까지 심사위원도 안 해봤고 심사위원장은 더구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주일이면 가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심사 발표 다 끝나고 축도하기 바로 직후에 요 연문으로 저하고 제 아내가 그냥 나가버리려고 그럽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어차피 1등, 2등, 3등은 어차피 찾아내야 되니까 뭐 다 1등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네 분이 알아서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common sense로 여기 같으면 1등이라고 다 생각하겠다. 이제 그런 기준을 해가지고 1, 2, 3등을 할 텐데 유감 없으시죠? 불평하기 없깁니다. 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fellowship, 코이노니아. 예, 한번 따라갑시다. 코이노니아. 이상으로 심사평을 마치겠습니다. A church within a church. 이 셀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죠. 그리고 셀 목자가 직접 목회하는 교회죠. 그래서 이 큰 교회에 아주 중요한 밸런스로 이 셀 교회가 있어야만 두 날개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 마음에 와닿는 단어는 동역자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그 사역의 핵심이고 불을 붙이는 불의 근원이고 교회의 건강을 나타내는 측정도가 바로 셀 목자의 영적 건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상현 셀 목자님에게 셀 모임이란? 시작할 때 좋지만 끝나면 더 좋은 거? 네, 손예준 군에게 셀 모임이란? 하나님 만나는 거? 태근이에게 셀 모임이란? 허블락이 가까운 또 다른 가족입니다. 가끔씩 맛보는 달콤한 영적 휴식? 셀 모임은 웃음과 나눔이 있는 곳입니다. 가기 귀찮고 그런 치료처럼 귀찮은 거지만 일단 하고 나면은 힐링이 되는 마음의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럭무럭 셀은 저에게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재밌고 너무 좋은 곳? 또 다른 가족의 만남? 저희는 비전 셀입니다. 비전 셀은 소나무입니다. 소중한 나눔의 무한 리필 우리는 셀프. 셀 모임은 아이들이 잠이 들으면 기쁜 나눔이 있을 수 있어요. 정아에게 셀 모임이란? 믿음이 없었던 나에게 믿음을 심어준 내 생애 전도사. 명채화에게 셀 모임이란? 에너지 충전 시간입니다.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주는 학교다. 사랑과 은혜와 따뜻한 위로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셀 모임은 힐링 타임. 한창원에게 셀 모임은 인생 이모작이 시작되는 곳. 성주영에게 셀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셀은 여러분. 같이 모여 밥도 먹고 신나게 고 얘기하자.
모여 모여 점핑 예 점핑 예 Everybody . 아유, 내일 셀 모임이 날인 거 아시죠? 이번에는 제발 남편 공지사님과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참석하겠지만 남편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요즘도 늘 세상 것만 좋아해서요. 아직도 취미가 술 마시기, 담배 피기, 고스톱 치며 밤새우기, 야동 보기, 교회 빼먹고 골프 치기, 담임 목사 험담하기 이런 것만 관심 있어 해요. 내일도 약속이 되는데 모르겠네요. 그래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준비하면 내일 오실 것 같아요. 내일 꼭 오셔야 돼요. 알았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술잔을 다 비우셨네. 자, 한 잔 더. 야, 술맛 죽인다. 기분 좋은데 뽀뽀 한번 할까? Never seen you looking so lovely as you did tonight. 역시 술 중에는 뭐니 뭐니 해도 입술이 최고야. 한 번 더 뽀뽀. 아이, 몰라. 좋다. 우리 춤 한번 출까? 고 사장님! 여기 누가 없어요? 911! 목사님, 저희 남편 이제 막 수술하려고 합니다. 수술을 통해 완쾌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죠. 아마 제가 배달 한인교회에서 마지막 병문안을 될지 모르겠네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방탕한 공집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사히 수술을 마쳐 재충전하여 새 사람이 되어 저희 배달 한인교회의 훌륭한 집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없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광희대학병원 메디컬 탑팀이 수술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메디컬 탑팀 들어오세요. 과장 한승재, 박태신 외과의, 서주영 교수, 레지던트 최하진 선생, 특별히 굿닥터 박시원 선생도 초대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박시원 선생님. 선생님은 집도이가 아니시니까 손 내리시고 갈게요. 웬 똥배가 이렇게 크지요? 남산만한데요. 아, 글쎄, 이 안에 똥이 들었는지 보물이 들었는지는 열어봐야 알겠죠? 최하진 선생, 수술 준비. 네, 시칼. 가위, 집게, 톱,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의식이 드는 모양인데요. 수술 시작합니다. 자, 마취해 주십시오. 머리를 좀 잡아주세요. 시작합시다, 최 선생님. 서 교수님. 예, 배를 갈라주세요. 자, 서 교수님, 그 심장을 꺼내 들어주세요. 자, 꺼냈습니다. 자를까요? 네, 자르세요. 박태신 선생님. 최하진 선생, 니들. 죄송합니다. 니들이 없습니다. 여기 스테이플이 있는데 이거라도. 자, 정말 성공적인 수술입니다. 심장 수술이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시죠. 안 됩니다. 뒤에인 뭐야? 간이 분홍색이어서 그 아무래도 불순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염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입체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아니, 박태신 선생, 서 교수님, 저기 속에 보이는 저 둥근 거 저게 뭐죠?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803 화토장 아니야? 아니, 이런 게 왜 들어있지? 고스톱을 밤새껏 친다 하더니 언제 뱃속에 넣었네. 박태진 선생님, 저 뼈 쪽 나온 저것은 뭐죠? 이거 이 조니 워커? 술병 아니야? 술에 미쳤다더니 이것도 언제 뱃속에 넣었네. 박태진 선생님, 저기 보이는 저건요? 뭐야 이거? 골프 신발이네. 골프 때문에 귀에 맨날 빠진다더니 정말인가 봐요. 이건 또 뭐죠? 이건 또 이거 성인 잡지라는 건데 서 교수님 몰라도 돼요. 남자들이 원래 좀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뭐 또 있네요. 이건 야구 방망이인데? 아, 공집사가 부인에게 폭력을 쓴다고 하더니 이걸로 부인과 아들을 좀 때린 것 같군. 박태신 선생님,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 뱃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빼내서 이제 텅 비었어요. 뭘 좀 채워야 하지 않겠어요? 몸무게 안 나가게 솜이나 베개속 같은 거. 간호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놓은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최하진 선생, 저기 저 상자를 좀 가져오세요. 네.
박대신 선생님, 여기 믿음이 있는데요. 자, 이제 넣어봅시다. 네, 잘 집어넣으면 돼요. 선생님, 여기 소망도 있습니다. 그래요, 소망도 집어넣고. 박태신 선생님, 여기 사랑도 있네요. 오케이. 자, 최아지 선생, 이제 꿰매도 되겠어. 자, 스카치 테이프 준비?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수술이 잘 끝났으니 이제 깨어나게 하시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가 이렇게 아프지? 여보. 여보. 제가 보여요? 아, 여기가 어디야? 어디긴 어디예요. 병원이지. 당신이 술집에서 쓰러져서 메디컬 탑팀이 수술까지 했어요. 정신 들어요? 아, 그래? 아, 그런데 왜 이렇게 개운하지? 세상이 달라진 것 같고 마음에 온통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한 것 같고 당신은 왜 이렇게 이뻐진 거야? 여보, 우리 셀 식구들이 보고 싶은데 우리 오늘 셀 모임 가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옵시다. 자, 갑시다! 얘들아, 우리 얘들아, 셀에 가자, 셀 모임 가자. 네, 오늘은 셀 모임 종강 날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탕했던 공집사가 돌탕이 되어 처음 참석하는 셀 모임이자 우리 배달 한인 교회의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김한조 목사님께서 병 고치고 회개한 공집사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히 참석하셨습니다. 목사님, 아, 우리 배달 한인 교회에 와서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경이적인 수술로 복음을 전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아직 방탕한 생활에 젖어있는 성도가 있으시면 이꼴 당하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시고 교회에 돌아오시길 권고합니다. 자, 우리 모두 공집사를 환영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가 온께 교회가 겁나게 커져버렸단 게 매주 교인들이 허벌나게 몰려온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카이. 나도 쪼까 가보야 쓰갔는디. 오빠야, 인식이 오빠야, 니는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사역도 참 많이 만들었대. 체조가 좋아서 그런지 젊었을 때 꿈이 피디락하대. 그래서 그런지 배대동산, 부부동산, 민들레동산, 할배동산은 안 만들기가? 오빠야,
니는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 잘 친다 하는데 한번 들려보래 줄래? 그리고요, 있잖요 제가 들었는데요, 배들교회 손목사님 사모님이요 되게 미인이시라고 하던데요. 누가 그러는데요, 태연실이 닮았다고 그러대요. 그래서요, 손목사님이요 첫눈에 뿅 가서 결혼하셨대요. 하기야, 나도요 지금은 이래도요 젊었을 때는요 태연실이 닮았다 소리 많이 들었구먼요. 요 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아니 이보시라요, 우리 손인식 목사님께서 앞으로 말입니다, 북한 선교를 하신다는데 다들 아십니까? 우리들 모두가 합심해서 빨리 통일이 되라고 빡세게 기도합시다래. 자, 날래날래 예배드리러 갑시다래. 발란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고!
강을 건넌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두만강을 건넌 탈북자들, 태평양을 건넌 이민자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와 같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도 있었습니다. 지난 23년의 축복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손인식 목사님을 보내고 새로 오신 김한여 목사님을 따라 2014년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간 그 장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바로 그 장면을 저희 요한 공동체에서 재현해 드리겠는데요. 참고로 여기에 등장하는 금으로 만든 법궤는 지난 4년 동안 순금을 400kg 모아서 만들었으며 시가 20밀리언 달러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요단강 12돌, 12지파를 소개할 때 각 그룹에서 소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보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불 꺼주십시오.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느니라.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베델 섰으니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니라.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열두 사람을 불러서 각각 궁극에 취하여 맨 처음은 지파는 예삼이요 다음 CIM 다음은 마태 다음은 요한 다음은 EM 다음은 마가. 자,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다음은 요셉 다음은 주일학교 다음은 누가 BYM 바울 마지막으로 디모데니라. 찬양합니다.
주인의 너의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베델 자손에게 영영 기념이 되리라 한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미시 베델 선발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간 관계상 막바로 예선 통과자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아주 어렵게 예선을 통과하신 다섯 분들인데요. 예, 다섯 분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남아주시고요. 그럼 참가번호 1번부터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1번. 미시 구원생. 오흥민이에요. 카메라 클로저. 이쁘게 봐주세요. 예, 잠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가번호 1번 미시 구원, 이 대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쁘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 그래서 출전하게 됐잖아. 이쁨도 느낌입니까? 예, 아주 이쁘다 못해 일그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예.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뭐. 어휴, 아무튼 됐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잠깐만요. 2번. 마세요. 저것도 다 각본에 있는 거예요. 참가번호 2번 미시 길갈 선 백영순이에요. 잘 부탁합니다. 아, 예, 예. 아, 그만 좀 드세요. 그만 좀 드세요. 아, 예. 참가번호 2번 미스 길갈 선, 예,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신 아주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요 이 미인 대회가 단순히 그 미인들만 뽑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베델 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그 섬김을 독려하고 또 우리나라의 발전과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미시 베델 선발대에 나오셔서 우리나라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왜 나옵니까? 미스 선발대에서 우리나라 역사가 나와서 많이 당황하셨어요? 어, 예, 예, 당황했습니다. 예, 그만하십시오. 네, 뭐, 아 이거 뭐라고요? 아니 이걸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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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가세요. 다음 분 나와주세요. 들어가세요. 잠깐, 제 드레스 이쁘죠? 이쁘죠? 네. 돈 좀 썼어요. 예, 참가번호 3번.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3번 미스 새 이름 최현희입니다. 예, 예, 미스 최현희 양. 예.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 저녁 즐기시고 참가번호 3번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참가번호 3번 최현희 양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최현희 양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수줍어하지 마시고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것도 채점에 큰 도움이 됩니다.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crying all the time.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crying all the time.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이런 걸 하면 안 시켜도 될 걸 그랬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 참가번호 4번. 4번 참가 4번. 드레스가 좀 길어서요. 참가번호 4번 미씨 새 이름 진 최용애입니다. 기억해 봐주세요. 예, 미씨 최용애 양. 예, 아주 성격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예, 최용애 양 평소에 가장 존경하시는 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존경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시거든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존경을 하셨다? 이야 정말 성격이 급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네, 있잖나 그... 아니 침착하게 잘 생각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있잖나. 예, 맞습니다. 예수님, 예.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고 말고요. 예. 그럼 저도 장기자랑 한번 해볼까요? 점수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으세요. 예, 한번 해보시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아니, 이러지 마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들어가세요. 예, 다음 분, 들어가세요. 아니 들어가세요. 제발 다음 분 나오세요. 잠깐만요. 5번. 안녕하세요. 저는 참가번호 5번 미시시피언 진 이은지입니다. 아유, 어젯밤에 잠을 못 잤더니 화장빨이 받지 않아서요. 참, 제가 오늘 이렇게 미시 선발대회 결승까지 이렇게 오르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감사드려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베델 식구들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요. 저 오늘 무지무지 이쁘죠? 손인식 목사님, 김한정 목사님, I love you.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심사위원들께서 심사하시는 동안 저희 참가자 전원이 준비한 아주 화려한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은 손인식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손 목사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우정상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상 참가번호
3번 미씨 새 이름 미채현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다음은 포토제닉상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포토제닉상 참가번호 1번 미씨 구원진 오흥순. 예,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미씨 배델 진선미. 진선미 중에 미를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미씨 배델 미. 참가번호 4번 미씨 새 이름 진채용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아주 긴장된 순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분 발표가 남았는데요. 발표하겠습니다. 제1회 미씨 배델 진. 참가번호 2번 미씨 길갈선 백영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씨 길가에선 백영순 동료들에게 축하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미씨 길가에선 백영순 미씨 배들 선발대 1회의 진을 당첨하게 되셨습니다. 다 함께 인사!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수설을 기획하고 각본하고 준비하신 우리 윤송 장로님께서 몇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그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손양식 목사입니다. 제가 평소에 여러분께 약속했던 것처럼 저의 은퇴식은 은퇴식이 아니라 타이어를 새로 갈고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축복받는 축제 파송이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못 먹어도 아 참 여기 교회죠? 네 죄송합니다. 아직도 옛 사람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도 좋습니다. Go! Let's go! 정말 못 듣겠어요. 이게 뭐예요? 어쩜 이렇게 연습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왔을까? 오늘이 무슨 날인데? 가만 보니까 금요일 저녁 연습에 안 나오는 분들이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커피만 이빠이 마시니까 화장실만 가잖아요. 찬양 체프에서 찬양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화장실만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 예수 우리 위해 생명 주신 예수 죄와 죽음 이기셨네 찬양하세 모두 예수 우리 구원 되신 주님 예수 우리 위해 부활하신 예수 임마누엘 영원토록
오신세 할렐루야 주님 오신 성탄 할렐루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하나님 사랑은 우리 모두 외치세 할렐루야 주님 오신 성탄 할렐루야 들이 몰려오는 배들 목사님과 함께 가는 만승 여행 하나 배들 북한 위에 기도하는 배들 땅 끝까지 선교하는 배들 북한 땅이 열리는 날 주를 주세 함께 사랑해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을 사랑해요 예수님 에덴 교회 주
The treasure, the guide, the friend, the shield, the shelter, the living water, the bread of life, the good shepherd, the provider, the master, the healer, the deliverer, the redeemer, the savior, the way, the truth, the life, Emmanuel, wonderful counselor, the Prince of Peace, the everlasting Father, the Alpha and Omega, the Creator, the immovable rock, the mighty fortress, the chief commander, Jehovah Nissi, Jehovah Rapha, the Almighty God, the Great I Am,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the Victorious Warrior, the Mighty Conqueror. He is our awesome God. Ooh.
마이크 테스트 1, 2,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베델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예삼 스타일로 왔음 갓을 노래해 볼게요. 삐용. 아름다운 작품 하나님의 선물 죄로 인해 죽어갈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어 순간 생명 죽음을 다스리신 하나님 계획을 따르는 믿 큰 그대여 이제는 두려워 말고 전하우적 여호와를 따라가봐요 에라디아 예수님을 나가신다 월수 공회도 믿음으로 쫙쫙 갈라지는 yes, yes, 오직 예수 기도 감사 찬송 여호와 하면서 심사 그 점수를 합계를 하는 동안에 총평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디모데 공동체 예 하여튼 그저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 모아다가 신경을 많이 썼는데 대부분 영상으로 이렇게 떼어나가면서 그런데 보다 보니까 굉장한 느낌을 주게 음악은 나오는데 뒤에 있는 남자들 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다 막대기들이에요. 그 뭐 춤이라기보다는 막대기인데 동시에 IT 세대라는 걸 증명해서 그저 이상하게도 보기만 해도 좋아요. 우 보기만 해도 좋아요. 예. 그 팝 빠빠빠 디모데 팝 빠빠빠. 근데 이걸 선전하고 광고하고 안내하는 박병기 목사님의 눈물나는 노력을 참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 공동체 1 돌탕 공집사. 정말 야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어떻게 성전에서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림자로 보니까 천만다행인 걸 느꼈어요. 아, 그 수술 장면은 잔인하기 짝이 없고 환자를 구박해도 그냥 김정은이 저 장성택이 죽이듯이 되면 그런데 아이들이 뒤에서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목사로서 깨달은 건 만약 수술해서 사람이 저렇게 변한다면 이번에 다 수술하십시다. 이거 이상 더 좋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수술합시다. 예. 그런데 갑자기 커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기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속 태운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속도 태우겠지만 우리도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불이 켜지고 그 다음엔 애들 앞에서 망치로 사람 머리를 때리는 그 광경. 하여간 최대의 애를 다 쓰고 눈물 아니면 봐줄 수가 없는 그런 돌탕 공집사. 예. 마가 공동체 응답하라 1990, 응답하라 2014년. 예. 손 목사를 막 소개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인간인지라 그걸 듣는 중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제 마음에 점수를 안 줄 수가 있나. 그러다가 너무 은혜에 빠져가지고서는 점수 매기는 걸 잊어버렸어요. 점수 매기는 걸 잊어버렸어요. 딱 하나 흠이 있는데 손 목사 흉내를 내다가 딱 한 군데 얼굴이 크다는 소리에 제가 점수를 팍 깎기로 했어요. 숫자도 적고 노래도 그만인데 이 선교사 이걸로 주제를 덮어버려서 상당히 끝난다면은 굉장했다는 착각 현상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네 번째, 누가 공동체 1 실버들의 반란. 한마디로 까무러칠 뻔했어. 그 나이에도 어떻게 그 몸이 버들까지처럼 움직이는지. 야, 대단했어요. 저는 라인 댄스란 말만 들어봤지 이번에 처음 봤는데 그 위력을 느껴서 저도 약 15년 후에는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여성들이 앞에 딱 서고 막 해나가시는데 뒤에 남자 몇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뜻얼뜻 보이는 닥터 유 뒤에서 움직이시는데 그분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뒤로 감춰서 하니 다행이지 정말 그분 한 분 때문에 전체가 망칠 뻔했는데 그런데 그분 한 분 때문에 오히려 더 신선한 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특히 우리 이수환 장로님 사모님 같은 분은 원래 유명한 고전무용 출신가인데 역시 관록이 다르더라고요. 딱 가운데 서서 해야 되는데 야 정말 프로는 다르다 하는 걸 느꼈어요. 다만 그 이수환 장로님 사모님의 오른쪽 이쪽에 서 계셨던 권사님 누구신지 그 왼쪽에서 네 번째 분인데 그분은 춤은 그저 그런데 와 그 보셨어요? 표정이 완전히 뇌살적이에요. 그 표정으로 사람을 반 죽이시더라고요. 참 실버들의 반란이라고 제목 붙일 만했습니다. 네, 우리 실버들에게 한번 박수 좀 보내드리십니다. 네. 요한 공동체 1 요단 기적 언약궤. 예. 제가 몰랐더니 제 아내가 뒤에서 쿡쿡 치면서 바로 저렇게 하는 게 개다리 춤이라고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의상, 도구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됐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얼굴 어디서 그런 분들만 골라오셨는지 네 분이 한결같이 공자 같기도 하고 맹자 같기도 하고 여호수아 같기도 하고 모세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의상 그 도구 기대가 됐는데 그걸로 끝났어요. 가만 빼니까 관중들보다는 자기들끼리 더 엔조이하는 모습.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뭐 부분들이 나오는데 연습이 안 돼가지고 그걸 보는 우리가 더 속이 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 와 베델 공동체의 요단강의 대도하 작전을 보여주시는구나. 정말 기대가 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예, 아이도 이렇게 은혜가 되면 울어 되겠어요. 바알 공동체 1 반짝반짝 작은 별. 정말 이 팀은요 제가 보기에 죄송합니다만 놀 줄도 모르고 출 줄도 모르고 아이디어는 그저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예. 아마 두 가지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순수함 그리고 진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별로 점수를 못 따거든요. 그죠? 이분들이 올라와서 하신 건 몇 번 왔다 갔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밑에서 올라오는지. 하여튼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점수는 많이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전 많이 줬어요. 요셉 공동체, 요셉 공동체, 그리스도의 찬양과 율동. 이 요셉 공동체의 이 오늘 장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되겠어요. 글로리아와 그의 악당. 완전히 그의 백코러스로 나와가지고 예, 하도 연습이 잘 안 돼서 그냥 다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편에 진지한 얼굴 표정이 고도의 연출과 연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뭔가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우리에게 고도의 연출과 무기를 보여줘. 저는 이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그걸로 끝날까 겁이 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곡이 딱 나오는데 들어가다 말고 다시 나와서 역시 두 번째가 나오겠지 했는데 앞에 있던 거 똑같이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티네이저 걸들 이 어린 우리 티네이저 아름다운 걸들이 각본을 쓰고 안무를 했다는 사실에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어른들을 움직이는 멋진 모습 우리 요셉 공동체 박수 한번 돌려주십시다. 예. 여덟 번째 팀이 나왔는데 마태 2입니다. 마태 2. 예, 미시 베델 선발대회 예선 통과자들 그 중에 한 여자 빼놓고 나머지가 그게 여자입니까? 백양만 여인 나오시다가 쓰러지는데 숨이 콱 막혀서 안 보일 때를 보이고 보일 때는 안 보일까 봐 너무 깜짝이었어. 그런데 그 화장하실 얼굴을 보고 제가 오늘 밤 꿈에 볼까 봐 너무 들었어요. 참가자 3 역시 남자는 남자고 역시 여자는 하나님이 지은 여자라야 그 뷰티가 보인다고 하는 거. 세 번째는 진짜 여자분이었습니다. 네 번째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남자를 절대로 여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 4번을 보면서 징그럽고 끔찍하고 불쾌해지고 그런데 그렇게 변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무장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대단했어요. 예, 이은지 씨. 이은지 씨, 정말 오늘 밤은 제 꿈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여인 한 분이 양쪽 겨드랑이에 털을 달고 떠다니다가 그 한쪽 털이 떨어졌는데 정말 아찔했어요. 차라리 붙이려면 두 개를 다 붙이고 있어야지 하나가 떨어지니까 정말도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러나 예산을 통과한 분들이고 마지막엔 그 십자가로 변하는데 전환점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가도 끝날 때 십자가로 변할 수 있는 거, 예, 다 이루었도다. 멋있었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끝날까요? 하는 김에 맞아 다 하죠. 9번 선교 파송 축제 마가 공동체 2. 예, 마귀춤이 튀어나오는데 가운데 세운 그 남자 마귀 그 배 좀 누르고 했으면 참 좋겠다. 배를 내밀고 그리고 손양식 선교사님의 그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엄청난 선포에 우리가 기대를 걸었습니다만은 별거 없이 다 끝나버렸어. 별거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끝난 것 같은 느낌이. 그러나 그 노력에 우리는 점수를 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누가 공동체 2 무화과 나무들이 말라도 go. 예. 누가 공동체 2 전 이분들이 처음부터 뭘 하는지 파악을 하다가 다 끝나버렸어. 지금 뭐들 하시는 건가 하는데 다 끝났어. 예. 그냥 본인들도 무안해서 그냥 뒤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나와서 여전히 뻔뻔스럽게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더 순수하고 좋았어요. 그 순수함 참 독특했습니다. 예. 별 내용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만드는 그 표정들 정말 최무룡의 표정이었고 예, 최불암의 표정이었습니다. 연기력 만점의 고도의 수준이었어요. 예, 요한 공동체 2 애들이 제일 많이 낳고 제일 많이 나온 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셨네. 정말 얼마나 자원이 없으면 결국 나중에 공동체 목사까지 나왔어. 어울리지 않는 지위와 설교와 훈계를 베풀어가면서 이제껏 합창제 역사 중에 나온 배우들을 대상으로 회개를 강요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었어요. 회개하라고 할 때가 따로 있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라고 그러는 예. 그런데 그 노력이 매우 돋보입니다. 매우 경제적이었어요. 비닐 하나씩 뒤집어 쓰고 얼마나 사람을 동원하려고 했었으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송재복 집사까지 불러내려가지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참 발군의 실력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어른들은 별 볼 일 없어도 아이들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인 것은 예, 뒤에 서 계셨으니 말이지 김경자 권사님을 앞으로 안 세운 게 최대의 축복이고 최대의 다행이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마지막 배너를 가지고 점수를 팍 올렸습니다. 예, 정말 과거의 축복이 미래의 소명이다고 쫙 배너가 펼치는데 눈물겹게 점수를 의식하면서 김만효 목사님의 점수를 의식하면서 그 사자를 갖다 붙이느라고 애를 쓰는 그 모습입니다. 예, 바울 공동체 2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정말 그 연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역 배우를 세우셔가지고 그 얼굴을 보니까 딱 야구 감독 한번 맞겠더만 얼굴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은혜가 넘치는 예수를 주역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특집의 가장 이 팀의 특징은 적은 인원을 최대의 열연으로 했다는 거. 숫자가 적어서 점수는 팍 깎이는데 최대 열연 때문에 점수가 팍 올라가는 아주 묘한 오늘 밤 제일 묘한 팀 중에 하나였어요. 예. 우리 바울 2에다 박수 한번 좀 보내드리십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예. 저는 쓰레기통이 그런 악기가 될 줄 정말 감탄하고 감탄했습니다. 역시 젊음은 좋은 것입니다. 패기 와 그 앉았다 일어났다 빙빙 돌고 있던 청년 오늘 밤에 가서 침을 한번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와 대단했습니다. 청년은 그저 무조건 점수를 줘야 돼요. 그렇다고 1등 못했다고 억울해하고 돌아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전 몰라요. 1, 2, 3등이 누군지 어느 팀인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 시상식이 있어서 아주 가장 소중한 상품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 우리 김한효 목사님 심사위원장께서 올라오셔서 등수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제가 살다가 이렇게 심사평 잘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손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저하고 저의 아내가 네 명이 각자 점수를 내서 네 사람의 점수를 합쳐서 제일 많이 점수를 받은 공동체 저 셀 팀이 우승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점수를 이렇게 네 분이 하는 걸 봤는데 참 여러분 참 좋은 목사님 사모님 밑에서 사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손 목사님하고 사모님 점수를 이렇게 보니까 제일 잘한 게 100점이고 제일 못한 게 95점. 아니 도대체 어떻게 1, 2등을 가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하고 저의 아내를 이렇게 내가 봤는데 내가 너무 웃었어요. 제가 제일 잘한다고 한 거는 91점, 제일 못한 건 65점. 그래서 등수를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평하시다가 특별히 박수 쳐주자고 한 팀들이 있어요.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 위로한다고 한 거예요. 위로한다고. 드럼 준비됐어요? 3등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셀 종강 및 성탄 축제 명예 3등 총 372점을 받은 요한 공동체 2. 왜냐하면 저는 이게 경제적인 거를 많이 봤는데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나온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 자, 2013년 셀 종강 및 성탄 축제 명예 2등 총 373점을 맡은 누가 공동체 넘버 원. 자, 과연 누가 1등을 할까요? 명예의 대상. 아까 미시 베델 백장로님이 1등 하니까 이장로님이 가발을 집어던졌는데 발표할 때 가발은 제발 집어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013년 셀 종강 및 성탄축제 명예의 1등 총 386점 청룡 예상. 오케이, 상품 3등 상품을 가져왔어요. 3등 상품 우리 김한영 목사님 올라오셔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자, 3등 대표 나오세요. 앞으로 대표 나오세요. 비닐 뒤집어 쓰고 나오세요. 예.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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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경례. 오케이. 네. 2등. 2등상. 2등 대표 나오세요. 예. 역대 고전무용 최대의 프로페셔널. 예. 땡큐. 감사합니다. 1등! 1등 대표! 1등 대표 나오세요.
오케이. 예. 아까 강단에서 뒹구르던 청년입니다. 예. 오늘 밤에 침 맞아야 될 친구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끝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기 전에 각 팀에서 셀 목자들 다 끌어안으시고 지금 수고했다고, 우리 셀 목자들 뭐니 뭐니 해도 제일 고생했을 텐데 수고했다고 셀 목자들 좀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1절은 전체가 부르고 다시 1절을 우리 김 목사님 네 분하고 저희 부부하고 올라와서 사중창을 하고 그 다음에 3절을 영어로 부르도록. 우리 김정현 사모님은 여기 교회 오신 다음에 지금 심장이 너무 쾅쾅 뛰어가지고 아무 때나 나와서 노래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걸 견디기 어려워서 지금, 근데 벌써 어느새 익숙해지고 계십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어디서 잔다.